자, 말리포에 여기 와서 여 희망공원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서 주차를 하고 갯바위 포인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희망공원 쪽에서 우측으로 이쪽 짚라인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저기 시유라는 그 편의점이 있어요. 그 골목으로 쭉 가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해변 쪽으로 가도 되는데, 해변 쪽은 조금 약간 길이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 CU 쪽으로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그 골목으로 오다 보면 요 우측으로 빠지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좌측으로 해서 가는 거고,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죠. 해변 쪽이 보이고, 저쪽으로 가도 돼요. 짚라인 쪽으로 가도 되는데, 저긴 좀 불편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 풍경이라는 카페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오면 좌측으로 가는 게 있고 우측으로 가는 게 있는데, 우측으로 가면은 이런 해상다리가 나와요. 이 해상다리에서 쭉 가셔서 저기 저 천리포도 구경하시고, 저희가 닭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닭섬, 닭섬 쪽에 거기도 구경하시고, 보니까 저기는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지금 해루질을 하고 있나 보네요. 아, 여기도 해루질 할 때 좋네. 와, 물 많이 들어왔을 때는 보이지도 않던데. 문어 나오겠는, 아, 저기, 낙지나 이런 거, 쭈꾸미 좀 나오겠는데. 오늘은 이제, 목표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늘은 낚시를 한번 처음으로 올해, 돼가지고, 23년도인가요? 23년도. 처음으로 이제 낚시를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는데 나온다는 그런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전라도권에 있는 형님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전라도권은, 경상도권이나 전라도권은 벌써 뭐 도다리도 잘 잡히고 그런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는 아직 밤에는 그래도 추워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보니까 깻잎 사이즈 정도의 도다리가 잡히기는 잡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 새우 몇 마리 챙겨서 가고 있어요. 갯바위가,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엄청 물도 깨끗하고, 야, 낚시하기가 끝내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여기도 좋긴 한데, 아래쪽에 저 위쪽에도 좋은 데가 있습니다. 아주 글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요렇게 이제 위로 다리를 걸어서 지나가면 이렇게 이제 산 속에 길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낚시를 하러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확실히 낚시를 해도 좋은 풍경을 보면서 낚시하는 거하고, 그냥 항구에서 편하게 낚시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동안은 좀 항구에서 많이 낚시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좀 야성이 좀 서린 그런 갯바위에서 멋진 갯바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차박지 탐사하고 차박지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낚시 포인트나 낚시 위주로 이제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낚시 포인트라고 해도 어차피 가서 잠은 자야 되니까 거기가 결국은 차박지도 되겠죠. 그걸 줄여서 차낚이라고 하죠. 차낚, 차박 낚시. 이제 여기 오시면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폐가, 여기 불이 났었나 봐요 예전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기는 이제 우물이 있더라고요. 우물인지 뭐 변소인지 모르겠는데 변소는 아닌 것 같고 우물 같더라고요. 우물이 있고 이제 여기서 낚시를 하다가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 어디로 가냐면 저 처마 밑이나 아니면 저 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이제 이렇게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 감시 카메라네요.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이쪽 길로 내려가면 아주 멋진 갯바위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깊어요. 야간에는 여기 표지판에 보니까 군인들이 진짜 실탄을 가지고 장착을 하고 그리고 순찰을 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안등 같은 거, 안전등 같은 거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와, 경치가 진짜 더웠다 덥다 오늘은. 이런데 낚시 한 마리가 있을만 한데, 뭐 해삼이나. 보이질 않으니까 투명하긴 투명한데. 더워. 와, 여기 한번 보세요. 뭐 물도 진짜 깨끗해요. 물도. 와, 동해물 저리 가라. 동해물 저리 가라. 와, 여기 해삼 안 나오겠나.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자,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깊어가지고 또 되게 좋아요. 물이 깊어서. 아, 여기 편히 앉아서 서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뭐 이쪽으로부터 해서 저쪽으로 전부 다 낚시할 수 있는 갯바위가 위험하지도 않고, 단지 이제 주의할 것은 저거죠. 물이 들어올 때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던져보자고요. 오, 진짜 오래간만에 하네요, 낚시. 잡힐까? 입질은 하나? 입질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와, 여기는 진짜 낚시하기 진짜 좋네. 저기가 그 만리포고, 저기가 만리포항.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진짜.
이쪽에는 물닭섬, 아, 닭섬. 천리포 쪽에 있는 닭섬이고요. 아,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아, 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러는지 학생들도 놀러 엄청 많이 오고, 그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많이 오고, 그 아저씨들도 많이 오네요. 낚시하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어요, 지금. 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광어, 아니, 광어 간다. 도다리, 도다리 한 마리만. 깻잎 사이즈도 괜찮아. 어, 입질 하는데? 어, 갈매기들이. 놀래미 한 마리 잡았네. 놀래미 한 마리, 조그만 거. 다른 분들도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태안 쪽은 날씨가 차가워 추워서 그렇게 잘 잡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